박동희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현민, 곽동기, 임정현, 권혁준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예, 지금 SK의 압박 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 또 김동욱, 박상권, 장문호, 유종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최현민 선수가 점프볼을 띄워주네요. 자, 점프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SK가 먼저 최현민 스텝 점퍼 뱅크샷 깔끔하게 연결됐습니다. 뭐 최현민 선수가 장문호 선수에게 이제 파울을 했었는데 최현민 선수가 이제 파울이 두 개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지금 파울을 쌓았어요. 김동욱 3포인트 적중합니다. 지금 굉장히 자, 유종현 우동현에게 우동현 스크린 받고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깨끗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왼쪽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왼손 레이업 적중. 길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김동욱 밀고 올라가면서 앤드원. 자, 김동욱의 침착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김동욱 선수 아주 깔끔한 3점슛을 보여줬고요. 권시현 내줬습니다.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최현민의 득점. 최현민 선수는 골밑 페인트 존에서는 못 놓고 했는데 네. 자, 권시현 열렸습니다. 권시현의 날다람쥐 같은 돌파가 있었고요. 깔끔하게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우동현 자, 스크린 받고 열렸습니다. 탑에서 석점 올라가는데요. 정확합니다. 장문호의 3포인트. 다시 한번 천천히 줄 곳을 찾고 있고요. 그대로 석점 올라가는데요. 깨끗합니다. 권시현의 석 3포인트. 굉장한데요. 그렇죠. 임정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현민의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곽동기의 미들 점퍼 뱅크샷 침착합니다. 곽동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곽동기 선수에게 점퍼 기회가 또 나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스피드 무브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김우겸 선수가 처음에는 내줬습니다. 빠르게 볼 돌리고 있고요. 이진욱 돌파 선택했는데요. 내줬습니다. 코너 석점 깨끗합니다. 코너에서 석점을 넣어줬습니다. 권혁준 점차 앞선 상황에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내외가의 공격이 활발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점수 차이를 벌렸는데 자, 선택지는 많습니다. 왼쪽을 선택합니다. 김승원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자, 포스 싸움 붙었고요. 페이드웨이 뱅크샷 연결됐습니다. 최면의 득점 뛰고 있습니다. 자, 수비 한 명 날려보내고 김건우의 미들 점퍼 들어갔습니다.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자,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텝백 부딪히면서 올라가는데요. 오! 덤프샷 들어갑니다. 자, 반칙을 약간 유도해봤는데요. 박상권 내줬습니다. 열렸네요. 와이드 오픈 깨끗합니다. 장문호의 자, 수비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대로 박성진이 응수합니다. 곽동기 선수가 뒤에서 잘 또 불러오고서 도움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멋진 수비에 이어 득점 곽동기입니다. 또 곽동기 선수가 지역방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렸는데요. 45도 석점 성공했습니다. 자, 지역방을 주셨는데 돌파를 잘 하게 되면 열렸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놓쳤어요. 두 번째도 놓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엔드원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전 3기 도전 끝에 하면서요.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급하게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이진욱의 석점. 제가 공격 찬스가 있습니다. 내줬습니다. 우동현 사이드 스텝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박상권이 침착하게 샤클락은 꺼졌고요. 박상권 직접 돌파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박상권의 멋진 레이업이 있었고요. 11점 차입니다. 멀리서 던져보는데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각도가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35 2쿼터가 종료된 시점에서 SK가 11점 차로 앞선 상태에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초반 분위기는 KCC가 추격하는 흐름이었는데 최현민 권혁준 내줬습니다. 열렸는데요.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후반전 첫 득점은 KCC입니다. 권시현 돌파 선택하는데요. 높게 올려놨습니다. 권시현의 2포인트. 우동에 돌려봤습니다. 투맨 게임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혁준 올라갔습니다. 뱅크샷 성공. 다시 한번 투맨 게임 시도 내줬습니다.
아하. 미들 점퍼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깨끗하게 성공시켰어요. 자, 리바운드 싸움 SK가 가져옵니다. 침착하게 득점 올려놨습니다. 아, 지난 때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안 들어간 날이네요. 자, 완전히 열렸습니다. 김동욱 오른손 레이업 다시 한번 열음 탑에서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줬어요. 자,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곽동기. 어, 이진욱 선수가 잠시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내줬고요. 골 밑에서 치열한 접촉 끝에 치열한 다른 의미에서 치열한 완벽하게 작전 타임 이후에 패턴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각도가 떨어지네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었고요. 장문호의 미들 점퍼 이번에는 적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완벽한 패턴 플레이의 성공인데요. 맞고요. 김건우 페이드웨이 깨끗합니다. 멋진 득점 올라가는데요. 권혁준 오호. 오 멋있게 넣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이진욱의 3포인트. 자, 이진욱 선수 뺏기지 않았어요. 우동현 내줬습니다. 완벽하게 곽동기 선수를 소개합니다.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잡자마자 올라가야 될 텐데요.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권혁준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3쿼터 막판에 또 권혁준 선수의 자, 열렸습니다. 코너 석점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기선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진 선수의 멋진 버저비터가 있었고요. 긁어냈습니다. 자, 뒤쪽을 확인하면서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성진. 박성진이 시작하자마자 5점을 넣어줬거든요. 권시현입니다. 이번에 권시현의 3포인트. 네. 열렸어요. 김건우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3포인트. 우동현 바운드 패스 안쪽 투입. 완벽한 에이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내줬습니다. 곽동기 올라가네요.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곽동기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뭐 리바운드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간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자, 리버스 레이업 베이스라인을 그렇죠. 찍고 들어왔습니다. 골 밑에서 내줬습니다. 오, 패스 페인팅 이후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성진의 득점. 아, 지금 자, 들어가는데요. 곽동기 깔끔합니다. 지금 막판에 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샤클락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빠져나가면서 던졌습니다. 오! 뒤에서 멋진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권혁준 어려운 자세에서 톱샷 성공시킵니다. 곽동기 패스 걸렸지만 오! 에드원! 자,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준 선수의 자, 이진욱의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81-75 SK나이츠가 KCC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뭐 SK는 오늘을 이제 끝으로 이제 D리그를 마무리했거든요. 삼성 네. 12패로 D리그를 마무리를 했고